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가부 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의 속에서 청문회장에서 줄행랑을 치는 김행 후보자의 동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저희 비서관의 휴대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뺏어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그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확인해 보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동영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그 청문회 후보자는 국민들이 다볼수 있는 공인입니다. 그런 공인이 청문회 도중 줄행랑 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원이 무자비하게 동영상을 뺏어서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는 행위는 참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사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그 청문회장에서 위키트리가 스티미 코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그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스티밋 코인으로 재미를 본 김행 장관 후보자는 퍼블리쉬의 뉴스코인이라는 곳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 금액은 투자 코인은 갖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 단한 번도 코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는 그 퍼블리쉬 뉴스코인을 갖고 있는 콜드월렛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은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얘기들 그리고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장관 지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